자, 제가 일단은 1년 동안 어떻게 강의를 진행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단계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 잘 보시고 뭐꼭다 들을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 필요한 분들을 또잘 선별해서 들으면 될것 같고요. 저는 각 시기별로 가장 핵심적인 그런 특징들을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잘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0단계라고 되어 있는 제목이 가나다 국어인데요. 여기는 이제 문학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거, 그리고 독서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국어를 접근하는 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선생님들이 기초 표현하면은 그냥 문학 하면은 개념 정리, 그리고 비문학 한다면은 그냥 아주 쉬운 문제 뜻풀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문학을 보기만 가지고도 쉽게 스스로 해석하는 원리. 독서를 서론만 보고도 각 단락의 첫 문장을 보고도 어떻게 글이 전개될 수 있는지 글쓰기 논리를 토대로 영역별로 쉽게 접근하는 방법과 그것들을 통해서 문제 유형들, 대표적인 문제 유형들 풀어가는 방법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한 강의당 뭐 10분 또는 뭐 7분 이런 식으로 짧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강좌는 국어에 대한 베이스가 전혀 없거나 또는 그동안 국어 공부를 했는데 내 방법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하는 친구들한테 그 방법들을 새롭게 접근하는 그런 강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이제 1단계는 국어의 정석이라는 강좌가 있어요. 이거는 앞에 가나다의 버전에 조금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우리가 설명해 놓은 강좌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는 가나다 국어의 정석 중에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라고 한다면 공부를 조금이라도 한 친구들은 국어의 정석 정도 보면 될것 같고요. 그게 아닌 친구들은 우리가 0단계 가나다를 보면 될것 같습니다. 구성은 거의 동일하지만 여기가 좀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그 원리들이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정석 시리즈의 국어의 정석이 종합편이라면 올해 새로 생기는 강좌가 독서의 정석입니다. 이 독서의 정석이라는 말은 일단 본 것처럼 비문학에 우리가 문장 읽기, 그 다음에 단락 읽기, 전체 글 읽기 등등 아주 기초적인 이론 파트는 가나다에 있는 이론과 거의 80, 90% 흡사하고요. 그걸 좀더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국어 가나다와 좀 다른 건 뒤에 문제, 실전 문제가 난이도가 좀 깊고 각 영역별로 입문 지문이면 입문 지문에서 4개, 경제 지문은 4개, 뭐 예를 들어서 뭐 과학기술 4개 이런 식으로 뒤에 좀더 난이도 있는 기출 문제 중심으로 앞에 원리와 그 문제 풀이를 같이 하는 거다라고 해서 독서 읽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독서에 공포가 있는 친구들은 이 강의를 들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 선생님과 달리 철저하게 여러분이 스스로 읽을 수 있는 논리, 원리 중심이라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뜻풀이 강의가 아니라는 거죠. 자, 문법의 정석. 문법의 정석도 여기에 문법 강의인데 어떻게 문법이 형성되고 단순히 개념들을 뜻풀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들이 만들어지기 전, 그 개념들의 근원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어떤 사례든지 풀수 있는 그 원리적인 힘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두 책의 특징은 핸드북처럼 작게 만들어서 늘 갖고 다니면서 읽기 논리를 익히는 거, 문법의 근원적인 개념을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친구들이 고전시가를 어려워하고 있고 핫 이슈인 것 같아서 사실은 고전시가 제일 쉽거든요. 그래서 고전시가의 한 대표적인 100작품이나 200작품 정도를 보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쉽게 고전시가를 해석하고 가지고 놀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빠르게 풀수 있도록 하는 그 역시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좌 중에 정석이라고 붙은 것들은 철저하게 기본 개념, 그걸 스스로 풀어가는 원리, 그리고 문제 유형별 풀이 접근법, 이런 모든 원리들이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 정석 시리즈를 끝내고 나면 그 원리들을 그대로
기출문제에다가 적용해 보는 거예요. 기출문제 적용해 보면 예전에는 자 작년까지는 독서, 문학, 기출전문가 독서, 기출전문가 문학으로 나누면서 각각 10개년치의 모든 강의들을 해설해 나왔고요. 그런 다음에 작년부터 기출전문가 문법, 화법, 장문도 역시 우리가 약 최근 5개년 정도의 문제, 기출문제를 모아서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제 올해 새로 생긴 거는 기출전문가 프리미엄 1, 2입니다. 최근 3년 기출문제 중에서 고난도표만 따로 뽑고 아주 쉬운 것만 따로 뽑아서 3년 최근 3년 중에 기초를 통해서 정말 기출의 형성 원리를 익히는 거라면 이 기출전문가의 특징이 야 지문이 정말 수능에 이렇게 나오네 그러니까 문제 이렇게 나왔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봐봐 문제 이렇게 출제할 수밖에 없어 그럼 이렇게 답을 접근하면 돼 라고 앞에 정석 시리즈 배운 걸 그대로 적용하는 아주 기초편 이거는 고난도 편이라고 보면 되고 이거는 기초 고난도를 따지지 않고 10년치를 모두 다 해설해 놓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기출문제는 특히 수능 기출문제는 해설서가 따로 없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어려워합니다. 어려운 걸 회피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그런 회피가 없이 오히려 어려운 것조차도 자세히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니까 이 강의는 정석을 들었다면 꼭 들으라고 제가 추천하고 싶은 강의입니다. 원리를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익혀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올해 특히 또 역점을 두고 있는 건 스페셜 강의로 여름방학 전에 아마 고3들 내신 기간에 제가 촬영해서 올려놓을 건데요. 바로 보기만으로 빠르게 문학을 15분 안에 풀 수 있는 보기로 푸는 보기로 문학이라는 강의를 개설합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의 기출 문제들 중에서 우리가 보기 문제들만 뽑아서 이 보기를 가지고 현대시, 보기로, 고전시가 이런 식으로 다 풀 수 있도록 만든 거고요. 보기로 푸는 문법도 역시 요즘 비문학 지문이 주어지고 그 비문학 지문을 토대로 우리 문법을 풀어가는 걸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면 그 보기로 주어진 글을 어떻게 읽는지 어떻게 빠르게 문제를 푸는지를 따로 스페셜하게 하는 게 보기로 푸는 문법이고요. 또 EBS를 지금 달달달 단순히 암기해서 많은 친구들이 역시 작년에 당했고 힘들어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EBS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의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EBS를 접근하는지를 보는 보기로 푸는 EBS 문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많은 친구들이 사랑했던 이제 독서 중에 첫 단락만 봐도 본론의 내용들을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읽기 중심의 분석 중심의 지문 분석 중심의 강의가 있는데 그게 스파르타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우리가 수능이라든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읽기 연습을 하고 문제는 각 영역별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2는 바로 경찰, 사관, 로스쿨, 의치대 문제들 고난도 문제들을 가지고 지문 중심으로 읽어가는 순수 읽기 중심이고 각 영역별로 만약에 입문 지문이면 입문 지문에서 1단 입문 지문에서 뭐 한 20개 그리고 뭐 경제면 경제에서 20개 과학이면 과학에 20개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100개 정도의 지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읽기를 강화하는 그런 강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원리들이 다 끝나고 나면 여름 때는 천기 누설이라고 해서 실전에서 정말 써먹을 수 있는 액기스인 그런 원리들만 모아서 시험장에 가서 꼭 이거는 지켜라고 해서 올해 나온 6월과 올해 나온 모의고사들을 통해서 수능을 또 통해서 아 수능 날은 이렇게 써먹는 거야 라고 제 원리 중에서 정말 실전에 필요한 것들만 모아서 6월 작년 수능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단계 마지막은 파이널 모의고사라고 해서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전 연습하고 이 강의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고 우리는 어떻게 봤어야 되고 그래서 철저하게 EBS의 문학이나 비문학을 반영해서 그거를 변형해서 만든 좋은 문제라고 보시고 이때 여러분들이 마무리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체인원이 이렇게 5단계로 이어지고 있고요. 만약에 하나 더 여러분들이 선생님 제가 문학이 약해요 라고 한다면 자 문학이 약해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추천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국어의 정석 그리고 플러스 기출전문가 문학
그리고 보기로 문학. 그리고 EBS 문학. 이렇게 푼다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는 독서가 약해요. 독서가 약할 때 역시 우리는 독서의 정석. 그리고 기출 전문가 독서. 그리고 아까 우리 첫 단락으로 푸는 스파르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문법이 약해요. 그렇다면 문법의 정석. 그리고 우리가 보기로 푸는 문법. 그리고 기출 전문가 문법.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약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콤비네이션으로 풀 것인가, 조합으로 풀 것인가라는 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한다면 굉장히 좋고요. 제 강의는 크게 말하면 정석 시리즈와 보기로 푸는 시리즈와 그리고 기출 전문가 크게 세 가지 시리즈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채널와 함께해서 여러분들 분명히 좋은 결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 완성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